이 처참한 몰골을 한 자동차의 값어치는 얼마나 할까요? 상태가 정말 말이 아니죠. 속된 말로 똥? 차입니다. 차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사람이 보면 벌써 폐차장으로 갔어야 하는 고철덩이에 불과하겠죠. 그러나 차를 좀 아는 사람이 볼 땐 사정이 달라집니다. 사진의 모델은 1960년대 영국의 아이콘으로 불리던 제규어 E타입이니까요. 종종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차로 불리기도 합니다. 제규어의 우아한 디자인을 완성한 모델로 그 가치가 상당하죠. 최근에 12대밖에 생산되지 않은 이 타입의 스페셜 버전인 1963년식 이 타입 라이트웨이트 컴페티션이 737만 달러 약 95억 2,300만 원에 팔리기도 했죠. 그렇다면 이처럼 상태가 메롱? 한 이 타입은 얼마에 팔릴까요? 영국 경매 사이트인 CCHRASSICA 옥션즈는 38,000에서 44,000 파운드를 낙찰가로 예상합니다.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5,388만에서 6,238만 원 정도네요. 제규어 최신 X1을 사고도 남을 돈으로 이 고철을 살 사람이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겠지만 전문가들은 앞서 말한 역사적 가치와 시장성을 감안하면 CCA에 따르면 이 차는 자동차 수집가들이 좋아하는 이 타입 초기 생산군입니다. 시 넘버가 282고 직렬 6기통 3.8L 엔진과 보디 넘버가 일치합니다. 아쉽게도 변속기는 오리지널이 아니에요. 제임스 로즈웰이라는 사람이 1962년 4월 4일에 구입해 운행하다가 1997년 자동차 수집가에게 판매했답니다. 그 수집가 리스토어를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해외로 이사를 가게 되어 이후엔 형의 창고에 처박혀 있었다고 하네요. 지금 상태로 볼 때 복원하는데 꽤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겠지만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. 복원된 이 타입의 값이 15만 파운드 약 2억 1,280만 원 이상이기 때문입니다. 복원비는 그 절반도 안 할 것이라고 합니다.